무사히 기독교를 비판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은 허구, 허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들을 비판하기 전에, 그분들을 나무라기 전에 그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 모든 종교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 꼭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믿음이 없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고 또 어떤 조그만 문제를 만나게 되면 세상 온통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내가 다 지고 있는 것 같이 사람이 절망하게 되고 마치 지옥 같은 이런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예수를 믿어라. 이것은 맹신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말씀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식을 몰라서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과연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하나님이신지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고 전혀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막연하게 예수 십자가 사건만 주장한다면 연례 행사처럼 또 한 해가 지나갈지 모릅니다. 내년에 또 고난 주간을 우린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아무 감정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무런 은혜가 없는 이런 고난 주간을 또 맞이할 수가 있고 또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전후하는 그리고 그 이전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예언하신 이 내용들을 오늘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역사 속에 하나님 그리고 그 과거는 예언하셨던 이 사실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를 여러분에게 좀 더 명쾌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여 내가 세상 길로 향해서 눈을 돌렸습니다. 지금도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 세상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들, 세상 여러 가지 경력적으로 살아가는 예수가 목표가 아닌 사람들이 시선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여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우선 성경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성경 밖에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연대별로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538년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538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예언적인 말씀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한 왕이 그 왕을 통해서 백성이 와서 한 왕을 통해서 한 백성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성읍과 성소가 무너뜨려질 것이요. 이 성소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왕이
한 백성이 와서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538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모릅니다. 지금 앞으로 바로 이 예배를 끝난 후에 당장 어떤 일이 전개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538년 전에 훗날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의 시작도 하나님부터 시작하고 있고 마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마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은 말씀하시기를 장차 한 왕이 그 백성에 와서 성읍과 그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은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것 같을 것이라. 홍수에 휩쓸림, 홍수가 와서 휩쓸어 가버리면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폐허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만연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를 한 왕에서 와서 무너뜨리며 그 마지막은 홍수가 휩쓸고 지나갈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될 텐데,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6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 예루살렘이 전쟁에 거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 황폐함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정은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538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은 세계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들이 전개되는 이 전초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은 말씀하시기를 돌 하나에도 돌 위에 남는 것이 없이 다 무너뜨리오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 성은, 그 성읍은 전부 돌을 쌓아서 지은 그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538년 전에 예언하셨던 이 사실을 또 주님이 오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저주를 해버리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가서 보았더니 이 나무가,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나무가 뿌리째 다 말라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마태복음 27장 25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소리 지르던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저 피값을, 저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가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 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죽인 죄값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우리 자손한테도 갚으세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거침없이 그렇게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이후로 역사는 어떻게 전개됩니까? 이제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 세계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피값을 우리가 갚겠다 했습니다. 죄값을 우리한테 돌리세요. 내가 예수 죽인 죄값을 나뿐 아니라 우리 자식들 후손들에게 대대로 갚으십시오, 이렇게 소리 질렀던 이 사람들,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사건,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538년 다니엘서 9장 26절에 말씀하셨던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려 버릴 것이고 그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것 같을 것이며 끝까지 그 예루살렘 전쟁이 있을 것이며 황폐함이 작정되어 있는 이 예언은 계속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AD 33년, 다시 말씀드려서 33세 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무덤에 안치되신 후에 사흘 만에 33세 때 부활하시고
그리고 33세 때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후로 37년이 지났습니다. AD 70년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AD 70년에 이 유대 땅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그 피값을 지불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이 로마 황제의 아들이며 장군이었던 디도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538년 전에 예언되었던 다니엘서 9장 26절에 한 왕의 백성이 온다는 말은 바로 이 디도 장군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황제의 아들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 10만 로마 정예군 군대를 거느리고 유대 땅으로, 이때가 언제였냐면 AD 70년 4월이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을 때에 순식간에 유대 땅으로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AD 70년 8월 29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유대 땅 전역을, 100만 명을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을 시켰습니다. 유대 땅 온 전역이 피로 물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10만 명 유대인들 포로를 그들은 로마로 잡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 디도 장군이 이끌고 왔던 10만 명 로마 군병들 사이에 갑자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도망을 가면서 저 예루살렘 성읍에 그 성전터에 돌 사이에 금을 전부 다 숨겨놓았다.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삽시간에 퍼져버린 이 소문 때문에 로마 군병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읍의 터를, 돌을 전부 덜쳐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마태복음 24장 2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던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같이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전터만 남아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디도 장군은 들어와서 돼지 머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박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약 5개월 만에 유대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 성지 순례갈 때 다녀오신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선문이 있습니다. 이 개선문을 세웠는데 이 개선문은 유래가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유대 땅을 정복을 한 후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로마에 개선문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 개선문은 역사에 보게 되면 높이가 15.4m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문의 폭은 13.5m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0만 명 포로를 잡아갔던 유대인들은 저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 그리고 여러 가지 건축물을 세우는데 동원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화려한 건축물들은 거의가 다 유대 땅에서 잡아갔던 10만 명 유대인 포로들에 의해서 건축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시간은 또 흘러갑니다. AD 117년에서 138년 사이에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하드리안이라는 황제입니다. 이 황제는 21년 동안 로마를 통치했습니다. 이 사람은 21년 동안 로마를 통치하면서 특히 유대 땅을 이 사람이 정화 작업을 했는데 유대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유대 땅에서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이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은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던 고국 유대 땅을 떠나서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구소련으로 갔고 독일로 갔고 또 미국으로 그리고 유럽으로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드리안은 어떤 일을 했느냐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개명을 했는데 엘리야 카피톨리아라는 이런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급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골고다 언덕에 비너스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피터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을 세워놓고 그 앞에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람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터에 이 사람은 돼지를 조각을 해서 거대한 돼지 우상을 형상으로 만들어 세워놓았습니다. 끝까지 목숨을 걸고 유대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보고를 지켰던 얼마 남지 않는 유대인들은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붙잡고 통곡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그런 벽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언제냐면 하드리안이 그 황제 때의 이름이 붙여진 그 이름이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유대인들은 1948년 5월 14일 독립이 되기까지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무려 8번의 전쟁을 치르는데 역사는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D 70년에서 AD 395년까지는 로마가 유대 땅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AD 395년에서 AD 638년까지는 동로마가 유대 땅을 지배했습니다. 다시 시간은 흐릅니다. AD 638년에서 AD 1072년까지 유대 땅을 지배했던 사람들은 바로 아랍 제국이 유대 땅을 또 지배합니다. AD 1072년부터 AD 1099년까지 이때는 터키가 유대 땅을 또 지배를 했습니다. AD 1099년부터 AD 1291년까지는 바로 십자군이 유대 땅을 또 지배를 했습니다. AD 1291년부터 AD 1517년까지는 바로 이집트가 이 유대 땅을 또 지배를 합니다. AD 1517년에서 AD 1917년까지는 다시 터키에서 유대 땅이 또 지배되기 시작합니다. AD 1917년에서 AD 1947년까지는 영국이 유대 땅을 지배했습니다. 2000년 세월이 흐른 동안 단 한 번도 유대인 스스로 자신의 땅이면서도 자신의 땅이라고 할 수 없이 늘 이들은 온갖 핍박 속에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 사람들은 독립이 되었습니다.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또 닥쳐왔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독립이 되자마자 만 하루 만에 1948년 5월 15일 날 주변에 있던 아랍국 5개국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국민들은 역사에는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6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아랍국은 인구가 1억 4천만 명이었습니다. 5개국이 연합했던 나라는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이었습니다. 5개 나라가 연합을 했습니다. 이 5개 나라가 연합한 연합군들은 영국군의 지원을 받아서 정규적인 훈련을 받은 정예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6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가 민간인들이었습니다. 싸움을 할 줄 모릅니다. 그때 역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보게 되면 65만 명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1948년 5월 15일 날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라고는 기관총 400정, 경기관총 360정,
소총 1,500점, 탄환이 5만 발이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비율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65만 명 가운데 약 100명이 소총 한 자루 가지고 돌아가면서 쏴야 됩니다.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이 전쟁을 가르켜서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8일 만에 전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 마샬 장군은 이 전쟁을 가르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모한 전쟁을 치른다. 그들이 항복을 하면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은 이 지구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장담하고 예언했던 이들이 얘기했던 모든 얘기는 빗나가 버렸습니다. 이 전쟁은 1948년 5월 15일부터 전쟁이 시작되어서 18개월 동안 계속되었던 것으로 역사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65만 명이 1억 4천만과 싸웠는데 18개월 되었을 때 전쟁이 종식이 되면서 가장 약한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회복을 시켰을 때에 그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이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다.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다. 다 뺏겨버렸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라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 무시하는 하나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초라합니다. 남들이 볼 때 한 가지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 신문상으로 얘기하면 나는 좋은 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나는 가진 재물도 없습니다. 나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내 직장은 변변치 못합니다. 내 가정도 늘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얕잡아 봤던 사람이, 그렇게 깔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65만 명이 1억 4천만과 싸워서 이기는 이스라엘 같은 민족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하시다가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에 분명히 예수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주님의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무화과나무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가 잎이 나면,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살아나면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중요한 사실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다가도 싸매시며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십자가는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실존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 37장 7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언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회복시키시는 이스라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한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골짜기로 데려가시더니 마른 뼈가, 무수한 마른 뼈가 있는데 하나님 물으십니다. 내가 이것을 보느냐? 그러셨습니다. 성경 강좌입니다. 뼈들이 말랐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뼈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마른 뼈의 환상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에스겔 37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뼈는 이스라엘의 족속이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생기가 들어갈 때 이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는데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는 심판과 구원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에게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소망이며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린 정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오늘 시간 또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같은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던져져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된 그들은 오늘날 어떤 모습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약한 나라 같은데 가장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지금 아랍 여러 국가들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 150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수의 민족입니다. 그런데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계를 장악하고 있고 세계 과학 그리고 세계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미국의 월가를 주름잡는 사람들이 바로 유태인들입니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입니다. 군사 가운데 가장 강한 군사가 이스라엘 군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하무적입니다. 가장 약했던 그들이 오늘날 가장 강한 군사가 되었듯이 내가 가장 약한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회복시키시면 나는 가장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